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남다릅니다, 오늘.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도방정을 제가 좀 떨겠습니다. 일단 데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또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진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격하게 축하하는데 오늘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이. 네. 그렇기에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데뷔 소감 우리 리더 태훈 씨부터 네.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떤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꿈꿨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그런 만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TNX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도 너무 최선 다하는 거 느껴지고요. 이어서 우리 현수 씨도. 네,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긴장되고 떨리는 상태입니다. 네. 뭐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네, 멋지고요. 자, 이어서 우리 우경준 씨. 네, TNX 우경준입니다. 엄청 떨리고 긴장되지만. 얼른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해놓은 멋진 퍼포먼스와 무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기대되거든요. 궁금하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준혁 씨 한 말씀 부탁드려요. 소감 어떤가요? 네, TNX 천준혁입니다. 네, 오랜 시간 이제 저희가 꿈꿔왔고 바래왔던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쁘고 또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함과 긴장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TNX의 무대가 어떨지 또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또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어떤가요, 성준 씨? 네, TNX 오성준입니다. 기다려주신 분들만큼 빨리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막내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지금 가장 긴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성준 씨가. 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휘 씨. 네, TNX 느낌이라 아직 저도 사실 잘 느끼지가 않는데 저희 노래가 세상에 나오면 그제서야 좀 실감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얼떨떨한 상태. 네. 과연 어떤 의미를 담은 이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멤버분들이 직접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리더 태훈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TNX 최태훈입니다. TNX라는 뜻은 강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퍼포먼스로 동세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 용기를 내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새로운 6명이라는 뜻인데요. The New Six의 줄임말입니다. The New Six, 그쵸. 새로운 6명. 과연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이렇게 멋진 이름이 탄생할 때까지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비하인드 이야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멤버들이 처음 이름 들었을 때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름에 관련된 혹시 또 다른 비하인드, 뭐 TNX 말고 다른 이름이 거론됐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TNX 우경준입니다.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TNX가 조금 어색했군요, 처음에. 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주혁 씨. 네. 처음에 듣고는 이제 TNX가 무슨 뜻일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오랫동안 저희가 팀명을 기다렸던 만큼 또 팀명을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벅차고 또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좀 만족을 했네요, 다들. 네. TNX. 우리 휘 씨도 한번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회사가 P NATION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지을 때 P가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P존, 피닉스 뭐 이런 정말 후보군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후보를 듣다가 TNX를 딱 들으니까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P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생각했는데 TNX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멋지게 느껴졌겠어요, 되려. 네.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웨이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추구할 신선하고 다채로운 음악에 대한 의지를 담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만의 파워풀한 에너지, 넘치는 끼를 가득 담은 그런 앨범이니까요.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5번째 트랙까지 전부 다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전곡을 다 들어봐야지 우리 TNX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타이틀곡 제목이 비켜예요. 네. 제목부터가 너무 강렬하거든요. 요거는 또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TNX 최준혁입니다. 이제 저희 타이틀곡 비켜는 저희 사이드피님의 강남 스타일, 뉴 페이스, 그리고 현아 선배님의 I'm Not Cool, 헤이즈 선배님의 해픈 우연 등으로 대표되는 유건영 작곡가님과 저희 P NATION 소속 뮤지션이신 팬덤데코 선배님이 작업해 주신 곡으로 웅장한 비트와 함께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기승전결이 뚜렷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켜라는 제목부터 느껴지듯이 직설적인 가사 또한 TNX만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비켜, 진짜 내 앞으로 다 비킬 것 같아. 그래서 곧 1등을 할 것 같고 막 느낌에. 네, 자, TNX 장윤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돌진하는 듯한 느낌의 강렬한 안무가 저희 비켜의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비켜니까 돌진하는 느낌의 안무가 있군요. 네. 네. 우리 휘씨도 한번 덧붙여 주실래요? 아, 네, TNX입니다. 제가 이어서 대답해드리자면 무대 위에서 부서질 듯이 추는 퍼포먼스입니다. 예, 지금 긴장을 많이 해서 목이 잠겼어요. 네. 예. 네, 이어서 대답드리자면 무대 위에서 저희가 부서질 듯이 추는 퍼포먼스와 그리고 죽일 것 같이 강렬한 표정, 그리고 역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안무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라이브 하는 줄 알았어요. 자작곡도 잘 하시니까 우리 휘씨가. 그러니까 안무가 그만큼 힘들고 강도가 좀 높군요. 네. 그렇기에 또 감성과 강성이 공존하는 퍼포먼스라고 우리 더 뉴 식스 TNX를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포인트 안무의 이름도 있는데요. 바로 포인트 춤입니다. 포인트 안무니까 포인트 춤인가요? 아니요, 안무가 포인트 찍는 식의 동작이 있어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 좀 급하게 지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네,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지어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골똘히 머리를 모아서 지은 이름 포인트 춤입니다. 어떤 춤인지 그럼 직접 시작 가능할까요? 네. 일어나 보실까요? 네. 네. 기대됩니다. 5, 6, 7, 8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picture. 우와! 뭐가 지나갔나요? 이렇게 빨라요? 네. 후룩 지나가네요. 혹시 못 보신 분 기자님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5, 6, 7, 8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picture. 뭐 비키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막 이렇게 격정적인 동작은 아니었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포인트 안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포인트 춤과 더불어 잠시 무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NX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막 제가 다 긴장됐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야, 무대 하나하나 이렇게 촘촘히 이뤄나가는 우리 TNX 멤버들을 보니까 와, 정말 듬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너무나 멋진 무대 보여준 우리 TNX 멤버들 고맙고요. 자, 이제 진짜로 데뷔 쇼케이스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우리 태훈 씨가 앞으로 활동 각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 이름 TNX로 데뷔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TNX가 될 테니까요. 매 순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짝 늦게 시작했는데도 끝까지 자리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TNX 마지막 단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TN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TNX 무대 뒤로 먼저 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너무나 멋진 무대까지 오늘 데뷔 쇼케이스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